라디오 버스킹 게스트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언제나 영원한 오빠일 것 같은 분들이죠. 산뜻한 분위기와 멜로디에 새 노래를 발표한 밴드 사거리고 오빠의 지현우, 윤채, 김현중 씨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우리 청취자분들 그리고 방청객분들께 한 분 한 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거리고 오빠에서 기타 치고 노래하는 지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거리고 오빠에서 건반과 프로듀싱을 맡고 있는 윤채 오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거리고 오빠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는 김현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지난번에 오셨었잖아요. 오늘 네. 또 방청객분들도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도 또 이렇게 네. 오셨는데 아니 이렇게 1년 거의 1년 만에 만나 뵙습니다. 그때가 말복이었는데 오셨었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중복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시간이 되게 빨리 갑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한두 달 전에 뵀던 것 같은데 벌써 한 1년이 됐다고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이번에 복날인데 뭐 보양식은 좀 드셨어요, 다들? 드셨나요? 저는 지금 그 비빔밥 한 달 먹기 중이라서 뭐라고요? 비빔밥 한 달 먹기 하고 있습니다. 아, 비빔밥 한 달 먹기를 네. 하시는 거예요? 네네. 아, 그냥 네. 요즘 뭐 제주도 한 달 살기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냥 비빔밥 한 달 먹기, 저녁에는 계란 다섯 개 삶아서 이렇게 같이. 아, 정말요? 어,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그래가지고 가끔 일 때문에 못 나오면은 직원분들이 걱정하세요. 어저께.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분은 김현중 씨인데, 아니 혹시 비빔밥으로 특정한 이유가 또 있을까요? 아, 사실 제가 야채를 잘 안 먹는데 아, 네. 비빔밥에 아, 네.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다 들어 있으니까. 네, 건강하지 않을까 싶어서. 네. 네. 근데 고추장을 계속 먹으니까 또 그건 속이 안 좋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제 조금 고추장을 줄여서 아, 네. 드시기를 권하면서요. 네, 약간 우리 건강 프로그램 같은 느낌이네요. 자, 원래 사거리고 오빠는 이제 배우 지현우 씨 그리고 네. 더너츠 출신의 베이시스트 김현중 씨, 넥스트의 키보디스트 윤채 씨, 플라멩고 기타리스트 사혜 씨로 이제 구성된 4인조 밴드인데 오늘은 사혜 씨가 없으세요. 네. 일정 중이신가? 어디에서 뭐 지금 그 페루에 있어요. 페루에요. 네, 네. 그 세계 테마 하는 여행 있잖아요. 아, 네네. 프로그램을 지금 찍고 아, 있어가지고 네. 페루에 있습니다. 아, 그러셔서 지금 오늘은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 분이서 오셨으니까요. 라디오 버스킹이지만 오늘은 라이브는 없이 이렇게 토크로 채워갈까 합니다. 물론 이제 신곡은 음원으로 이렇게 다 같이 네. 아, 카페에서 우리가 공개홀이니까 네, 다 같이 좀 그런 음악 듣는 음감회 같은 느낌으로 오늘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LP 카페 방청석에는 팬분들이 아까도 뭐 네, 지금도 계속 음악 나가는 동안에 로고가 나가는 동안에 막 인사도 하고 그러셨지만 네. 네, 뭐 아는 얼굴도 좀 보이고 그러시죠? 네, 지난번에 방청 오신 분들도 예, 계시고 예, 저희 팬분들도 오랜만에 뵙는 거라서 네. 예, 텐션이 많이 올라오셔서 조금 DJ님께서 조금은 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사실 어디에 맞춰야 될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너무너무 사실은 지난번에도 느꼈지만 특히나 이 사거리고 오빠 올 때 방청객분들이 진짜 에너지가 좋으세요. 아, 네. 이럴 때 저는 사실 기분은 너무 좋죠. 뭘 해도 그냥 다 웃어주시고 네. 볼펜만 돌려도 웃을걸요. 이거 보세요. 네. 근데 너무 재밌는 슬로건이 앞에 네. 맨 앞에 계신 분이 네. 사위 보러 왔어요. 네. 찾았다 내 남편. 막. 아, 정말 인터뷰하고 싶네요. 네? 네, 드라마 보시고. 네. 아,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뭐라 그러신 거죠? 네, 생각보다 여기서 잘 안 들려가지고 아. 드라마를 보셨다고? 네, 제 드라마 이제 보시고 네. 네, 같이 보시고 이제 오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며칠 전 사거리 고파의 따끈따끈한 싱글이 나왔거든요. 네. 네, 산책하고 처음 마주하는 감정 네, 두 곡인데요. 이거 곡 설명을 조금 네, 뭐 다들 들어보셨고 뭐 저도 들어봤지만요. 좀 해주신다면요. 직접 어떤 곡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산책은 저희가 이제 현중 씨 올해 초에 양평에서 합숙을 했는데요. 그때 음악적인 것 이외에 좀 같이 살면서
뭐 요리도 해서 먹고 각자 인생이나 뭐 그런 철학 같은 것들 되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진지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어느 순간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너무 지금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약간 좀 기자회견 같은 느낌 좀. 그래요. 네, 좀 아 기분 좀 좀 푸세요. 네. 그, 저는 근데 매일 기분이 달라요. 네. 너무 비빔밥만 드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아직 먹을만 하거든요. 아, 네. 네.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네. 좀 마음을 좀 가볍게 하고 너무 진지해지지 말았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런 환기를 할 때 산책을 하잖아요. 네. 아. 네. 그런 느낌이고 뭐 처음 마주하는 감정은 뭐 현우 씨가? 네, 처음 마주하는 감정은 저희가 이제 그 현중 씨 어머님께서 네. 육아 일기를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형 그거 좀 노트 좀 가져오면 안 돼? 그래가지고 예, 그 노트를 봤는데 네. 글이 되게 좋더라고요. 아. 어머님이 직접 그 현중이 형이 아이 때 쓰신 거,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걸 아직도 가지고 네, 계신 것 자체가 때까지. 감동이네요. 네. 그래서 글 표현이 요즘 저희가 생각하는 표현이 아니어서 거기에 이제 저희의 생각을 예, 또 입혀서 이렇게 뭔가 콜라보, 현중이 어머님과의 콜라보. 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약간 삼촌의 느낌에서 또 이렇게 코러스도 넣고. 네. 그래서 되게 좀 재미있는 아, 그런 곡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 그 처음 마주하는 게 바로 그 처음 마주하는 거였군요. 네. 합숙은 얼마나 하신 거예요? 저희 한 달 정도. 네, 윤철 씨. 네, 했는데요. 한 달이요? 네. 사실 그 밴드 음악을 하면서 넥스트 때도 저는 그 못 해봤던 합숙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네, 사실 이 이제 연령대가 돼서 뭔가 같이 뭔가 합숙을 한다라는 건 사실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 그럴 네. 것 같아요. 두 분은 뭐 사실 형제이시지만 네네네. 그렇다고 쳐도 다른 두 분은 아까 현준 씨도 약간 뭐 기분이 많이 나빴다고 하셨어요. 굉장히 적응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현준이도. 아니 근데 왜 굳이 그렇게 네 분이서 이렇게 합숙이라는 결정을 하셨어요? 그냥 문득 저희가 같이 모여서 같은 공간에서 곡 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또 그렇게 다들 각자 스케줄도 또 많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은데 네. 그래서 다들 의기투합해서 시간을 내서 맞춰서 이제 모였는데 사실 제일 네 명이서 합이 잘 맞았던 거는 음식했을 때. 네. 아, 음식했어요. 네, 제가 이제 음식은 뭐 직접 해 드셨어요? 네, 네. 이제 제가 보통 사회랑 저랑 이제 요리를 많이 해 주고 아,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알아서 각자 막 이제 설거지를 하고 아, 그걸 야.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예, 네, 그게 딱 고한 맡기가 사실 쉽지 않을 텐데. 예, 네, 그게 딱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의외로 우리 팀이 굉장히 그 합이 잘 맞는 팀이구나. 오히려 사실 그게 더 어려운 합일 수도 있는데 야, 그게 맞아 떨어지니까 일단 먹는 게 해결되면 뭐 많은 것들이 뭐 그쵸. 쉬워지잖아요. 네, 먹는 거랑 디저트까지. 네, 디저트까지. 예, 네, 그게 딱 이렇게 합이 맞더라고요, 저희끼리. 네. 예를 들어서 약간 어떤 거 드시고 디저트는 뭘 드셨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설거지를 현중 씨가 하는 동안 저는 이제 뭐 커피라던가 예, 과일 같은 걸 요런 거 이렇게 아, 예, 요리를 하신 분들한테 대접을 스위트하다. 하고 네. 스위트해 이러면서 아니 뭔드래요 뭐 아무거나 가져와줘도 뭐 다 스위트한 거 아닌가요 지금 지현우 씨가 가져오시면 이지양 씨는 정엽님이 사거리 그 오빠 멤버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원래 네 분인데 오늘은 한 분이 네. 잠시 부재 중입니다. 0583님은 비빔밥 한 달 드시고 다음 메뉴는 어떤 걸로 한 달 드실 건가요? 이렇게 현중 씨한테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네. 지금 화두예요 비빔밥이. 아니 일단 먼저 현중 씨의 비빔밥은 뭐 들어가요? 일단 당근하고 호박은 빼달라고 하고요. 콩나물을 좀 그 와중에도 편식이 네. 네 콩나물을 좀 많이 달라고 했더니 굉장히 많이 드셔서 약간 콩나물 국밥 같은 느낌처럼 가는데 약간 좀 담백한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좀 생선이나 아 생선이나 네. 그래도 어쨌든 영양가 좀 좋은 걸로 네 오늘은 뭐 언제 한번 네, 사거리 비빔밥 한번 아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씩 좋아하는 거 갖고 와가지고 비벼서 좋아하는 거 들고 와서 비벼서 네. 또 합숙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자, 그 합숙으로 만들어진 첫 곡. 아, 근데 밴드 분들이 진짜 어릴 때도 아니고 이렇게 합숙을 한 달 동안 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떤 또 음악적인 합이 나왔는지는 또 우리가 음악을 들어보면서 느껴봐야겠죠. 어떤 곡 먼저 들을까요?
지금 들으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산책이라는 저희 타이틀곡이고요. 네. 지금이 딱 이제 해 떨어지면서 네, 걷기 괜찮잖아요. 너무 좋은 시간대죠. 이 노래 들으시면서 산책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거리고 오빠 산책 같이 들을게요. 정답은 없어 네, 사거리고 오빠의 신곡 산책이었습니다. 자, 지현우 씨, 윤채 씨 그리고 김현중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라디오 버스킹 오늘 정엽의 LP 카페 네, 사거리고 오빠가 주인공입니다. 공연 계획 있으시다고요? 네, 저희 그 8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요 상상마당에서 공연을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계획을만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 바로 매진이 다 됐다고 그러던데? 네, 감사하게도. 네. 여기 계시는 분들 거의 거기에 가시는 거죠? 혹시 티켓팅 실패하신 분도 여기 계신가요? 한두 분 정도 지금 손을 드셨어요. 네. 왜요, 윤채 씨? 요번에 네. 이제 그 5초 만에 매진이 돼서 그 이렇게 클릭이 살짝 늦으신 분들은 그렇죠. 이게 이걸 못 구하셨다고 굉장히 그 서운해하시는 댓글을 봐서 다음에 저희가 계속 이렇게 공연을 좀 점차 늘려서 다음 기회에 또 모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주세요. 저는 뭐 또 약간 그런 분들을 오늘 이렇게 티켓 뭐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 그만큼 뭐 자리가 하나도 없는 거죠. 참 부럽네요. 0811님이 가사가 너무 싱그러워요. 가사는 네 분이서 합숙하시면서 다 같이 쓰신 걸까요? 하셨는데 저도 진짜 그 작업을 어떤 식으로 만드셨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가사는 그 곡에 따라 다 다른데요. 네네. 보통 이제 뭐 저희가 이번에 양평에서 합숙할 때는 이렇게 한 주제를 가지고 각자 이렇게 글쓰기처럼 시간을 갖고 한 3시간 뒤에 만나자 라고 해서 각자 어디로 가요? 그냥 막 이제 뭐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뭐 카페도 가고 되게 재밌었던 거는 글쓰기 하자 그러면 항상 현중이는 밖을 나가요 혼자. 어디 가셨어요 그렇게? 그냥 앞에 거기 그 앞에 계속 안 나가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시끄럽게 하더라고요. 산책 써야 되니까 이제 산책 비빔밥 먹는 좋은데 막 계속 뭐 피아노 치고 뭐 기타 치고 가사를 쓰는데 저렇게 할까 해서 저는 스타일들이 다 달라가지고 이거 스타일들이 다 다르시다고 하니까 요즘 뭐 많이들 서로 이제 공유하는데 그 성격 유형 검사 있잖아요 MBTI 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ENFP가 나오더라고요. ENFP 네. 저는 ENFJ요. ENFJ 거의 똑같은데 이제 마지막은 INFP요. INFP. 네. 근데 가끔 중간에 S가 나올 때도 있긴 한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뭔지. 그럼 중간은 다 똑같으시네요. 네. 그러네요. 네. 뭐 마지막이 뭐 P와 J 뭐 그쵸. 계획형, 뭐 집중형. 네. INFP, INFP라고 하셨나요? 네. 모르겠어요. 방금 얘기하셨는데 갑자기 비빔밥 오늘은 뭐 넣어 먹지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INFP. 그러면 누가 조금 유독 조금 이 멤버 네 분 중에서 좀 이 친구는 좀 튄다. 유독 좀 다르다. 뭐 이런 분 계세요? 비빔밥. 알겠네요. 네. 저는 드러내는 걸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워낙에 좀 내향형이라 확실히 아이의 그 성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한지영 씨는 산책 들으면서 걸으면 발걸음이 정말 가벼워지는 느낌이에요. 화났을 때 들으면 효과 직방 하셨는데 화났을 때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을 가라앉히게 딱 좋은 음악이긴 하네요 진짜. 근데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입을 모아서 떼창을 해주시는데 그 소리가 되게 아름답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합창처럼 들려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원래 마치 그 음원의 뒤에 이렇게 다 같이 부르는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뭐라고요? 다음에 그래도 되겠다고요? 누구 맘대로? 너무 귀여우시다. 다음엔 그래도 되겠다.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다 같이 뭔가 이렇게 떼창이 나오는 것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 이 사거리구 오빠의 그 음악 스타일하고 좀 어울릴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문득 드네요, 진짜.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음 트랙에 있는 곡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뒤에 부분을 약간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 네, 이렇게 약간 주고받는 느낌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이따가 한번 다음 트랙도 들려 같이 한번 이따가 들어볼 텐데요. 그때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찾아서 들어봐야겠네요. 한번 인식하면서, 인지하면서. 지성원 씨는 1년 만에 정의 LP 카페에서 다시 보는 사거리 그 오빠 오늘 꼭 가보고 싶었는데 내년에도 꼭 초대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앨범은 한 얼마 만에 이렇게 좀 내자, 뭐 적어도 우리가 뭐 1년에 뭐 몇 개는 하자, 뭐 이런 약속 같은 건 있으세요? 저희가 항상 뭐 그런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각자 또 다른 일들을 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딱 맞춰서 내 계획을 맞추기가 생각보다 쉽진 않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두 곡의 신곡을 낸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음 에디션은 우리가 뭐 대략적으로 어떻게 언제쯤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한 거는 사실 팬들은 엄청 그런 거 기다리고 올해 두 곡을 더 하자 뭐 이런 얘기를 얘기는 했는데 또 이게 또 어떻게 될지는 네, 사실 이런 자리에서 방송에서 이렇게 뱉으시면 하게 돼요. 이게 마감 시간이 정해지면 이게 또 움직이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진짜 올해 여러분들은 그럼 두 곡을 더 만나보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뭐 이렇게 컨셉 같은 거를 딱 뭐 대략적으로 누가 좀 리드하시면서 정하세요? 아니면은 그냥 또 얘기하는 와중에 아 뭐 이번엔 이런 거 해볼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네, 같이 있을 때 나오는 노래가 있고 누가 각자 만들어서 이렇게 해석하는 노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 이렇게 하나씩 뭔가 이거 내가 한번 지금 준비해봤는데 이거 어때 그러면 듣고 괜찮은데 하고 아니면 거기 뭐 다듬어 나가거나 뭐 팀들은 진짜 다 비슷비슷하긴 하네요, 진짜. 그렇죠? 박예은 씨가 현우님 M본부 스페셜 DJ 며칠 전 하신 거 열심히 듣던 사람입니다. 게스트로 보니까 신기하고 더 반가운. 이제 라디오국은 안방처럼 느껴지시겠어요 하셨는데 그렇죠. 원래 뭐 DJ를 하셨던 분이라. 아니 근데 사실 전 지현우 씨한테 되게 그 놀라고 좀 재밌었던 부분은 라디오국에 이렇게 올해도 지현우 씨가 이렇게 혼자 오셔서 홍보를 하러 오셨대. 저희 홍보 담당입니다. 야 모자를 풀 눌러 쓰시고 그 숨겨지지 않는 그 잘생김으로 여러 그 PD님과 작가님들 혼란에 좀 빠뜨렸다는. 아 제가 이어지는데. 이번에는 그 메모장을 저희가 포스트잇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CD를 요즘에 듣는 곳이 많이 없잖아요. 차에도 없고 그래서 맞아요. 이게 조금 그냥 버려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 포스트잇을 제작을 해서 그 여기에 다 돌렸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 오시는 관객분들한테도 저희가 가실 때 드리려고 챙겨왔어요. 그 직접 지현우 씨가 홍보하러 돌아다니시면서 그 나눠드렸던 그걸 오늘 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자, 이제 뭐 3분 마칠 시간 다 됐는데요. 이 노래 얘기가 나왔잖아요. 자, 처음 마주하는 감정. 아까 얘기해주신 그 부분을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같이 들으면 좋겠는데요. 자, 3부 끝곡으로 사거리 그 오빠 처음 마주하는 감정 듣고요. 4부로 이분들과 같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점점 사랑이 길어만 가 널 바라보면 날 쳐다보고 벙긋 웃으면 온몸이 전부 녹아 정엽의 LP 카페. 정엽의 LP 카페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4부로 돌아왔고요. 오늘 라디오 버스킹은 사거리 고오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6958님께서 너무 보고 싶은 오빠들 목소리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옆디님 사급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셨는데. 아, 감사합니다. 아, 원래 이렇게 줄여서 사급바라고 부르세요? 네. 어, 줄임말이 아주 딱 떨어지는데요. SGO라고 돼 있던 데도 있던. 네. 그렇죠. 사급바 괜찮네요. 네. 9894님께서 보라보고 있는데요. 방청객들이 들고 계신 파란 종이 같은 건 뭘까요? 넘나 궁금하셨는데 바람개비. 한번 이렇게 쫙 들어주세요. 네. 네, 바람개비도 있으시고. 네, 저희 야. 이번 그 산책 뮤직비디오에 나와가지고. 아, 네. 그래서 이걸 또 네. 아이템으로 준비하시는구나. 그리고 뭐 이따가 저희 그 포스트잇 받으시면 아시겠지만 그 CD처럼 CD 대신 이제 만든 그 포스트잇 겉 색깔이 파란색이에요. 아. 네, 그게 이제 그 현우가 우리 앨범을 약간 낼 때마다 그 태권도 띠처럼 아~ 컬러 띠처럼 흰색 뭐 노랑 뭐 어, 이렇게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업을 했으면 좋겠다. 나중에는 이제 검은 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파랑 띠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희끼리 이제 어. 제작을 하는 그럼 앨범. 그럼 검은색 네. 다음에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그, 아직까지는 네, 반으로 가는 거죠. 네. 네. 1단, 2단. 어, 1단, 2단. 단으로. 숫자로 표시하면 되겠다. 자, 이렇게 뭐 다 더 흔들어 주세요. 와. 보라를 보고 계신 분들. 아, 바람개비 진짜 너무 귀엽다. 네. 이따 이제 그 나가시면서 다 뛰어 가시면서 이렇게 아이처럼 이렇게 막 아! 이러면서 막 그러시길 바랍니다. 네. 어, 근데 뭔가 지금은 공연을 하실 때도 뭔가 이렇게 다 바람개비 들고 있으면은 어 되게 뭔가 되게 하나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은데요. 0811님은 최근에 이 나이 먹도록 이런 감정은 처음이야 하고 느꼈던 때가 있으셨을까요?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질문 좋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뭐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 모든 감정은 다 처음인 것 같아서 예, 그 하루하루 똑같은 것 같지만 약간 미세하게 다르잖아요. 그렇네요. 예. 진짜 정답이네요. 예,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지은 것도 있고요. 저는 요즘에는 그 산책할 때 뭐 이렇게 산 같은 데 가다 보면 요즘에 이렇게 누울 수 있는 벤치들을 몇 개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어, 네. 예. 그래서 거기에서 누워서 이렇게 하늘 나뭇잎 사이로 하늘 바라볼 때 예, 그때 그런 감정이 어, 이런 감정 처음이다라는 걸 많이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아, 네. 어떤 생각들을 하세요? 이렇게 딱 나뭇잎 사이로 막 그... 오늘 느낀 건 구름이 이렇게 막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절대 잡을 수 없지. 어, 모든 걸 잡으려고 하지 말자. 아, 뭔가 이렇게 되게 철학적인데요. 뭔가 이렇게 통달한 것 같은, 해탈한 것 같은. 아, 잡을 수 없지. 잡으려 하지 말자. 아, 근데 그 와중에도 오늘 또 산책을 하고 오셨어요? 네. 아, 근데 뭔가 이렇게 키가 크셔서 맞는 벤치가 있나요? 어, 근데 크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네. 어딘가요, 거기? 저희한테 굉장히 많이 남을 것 같은 느낌인데. 자, 또 어, 윤채 씨는요? 어, 저는 그 저희가 그 양평에서 합숙할 때 네. 그 다 같이 그 근처에 있는 용문산이라는 곳을 간 적이 있거든요. 아, 용문산. 근데 네, 저희가 하필 갔던 코스가 굉장히 극악의 코스였어요. 아, 그러니까 눈이 녹지 않아 가지고 네, 눈이 녹지 않는 그러니까 봄에도 눈이 녹지 않는 햇빛이 들지 않는 이 뒤쪽 편에 있어서 아우. 그래서 그 산을 자주 타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예, 어려워하시고 잘 되게 안 가시는 코스인데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등산화도 아니고 그냥 일반 신발 신고서 거길 처벅처벅 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산 중턱쯤 올라가서 정상이 저기 보이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완전 눈인 거예요. 오. 그래서 야 이거 우리 올라가는 건 둘째치고 내려올 때 이거 큰일 날 수 있다. 네. 내려가야 된다. 근데 막 이제 여기 사해랑 이 현우 씨는 산을 평소에 자주 타다 보니까 아. 정상이 저기 보이는데 못 내려가겠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를 끌고 내려 올라가고 싶어하는 우리 둘은 막 미리 막 내려가려고 막 준비하고 있고 막. 아니 전 안 그랬어요. 야 현주 씨 또 자기는 안 그랬다고. 네. 네. 이미 먼저 한 50m 내려가 계셨다가 예 네, 막 따라 뒤로 올라오시고 그래서 그때 야 아니 이렇게 산을 올라가고 싶어 할까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올라가야 되나. 어 그때 처음 느껴봤던 그 공포. 처음 느껴봤던 공포 그때. 예 네. 네, 근데 어찌 됐건 잘 올라가서 예 또 잘 네, 내려왔습니다. 보드 삼이 있죠 또. 네.
아, 현준 씨는 자기는 안 그랬다고 했는데 네. 어떻게 된 거죠? 아, 그냥 장난친 거예요. 아, 네. 자, 처음 마주하는 감정 현준 씨에게는. 아, 저는 요즘 산책하면은 비둘기랑 까치가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 네. 보통 까치는 설날에 오는 애들 아니에요? 아, 그래서 이게 뭔가 생태계가 문제가 있다. 좀 지구를 네. 생각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어떤 그 약간 환경적인 어떤 문제에 얘네들이 그리고 사람을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네, 심각한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질문이 뭐였죠? 네, 현중 씨. 아, 제가 비둘기를 보면서 느낀 감정. 네, 감정. 네. 일단 비둘기가 진짜 조금 문제가 될 정도로 많은 뭐 나라도 있고 이게 다산의 상징이라서 네. 네, 이렇게 번식력이 좋긴 합니다. 네. 제가 뭐 아는 살짝의 괜한 지식을 뽐내봤고요. 네. 현중 씨랑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약간 이상하게 빨려들었어요. 뭔가 파헤쳐봐야 될 것 같고 예, 좀 그런 거 있습니다. 신원희 씨는 저는 처음 사연 보냅니다. 오늘 현우님 오신다고 해서요. 그리고 사실은 저 어린이집 교사인데 저희 원장님께서 현우님 너무 팬이셔서 지금 거기 가 계실 텐데 원장님 화이팅입니다 하셨는데 원장님 어디 계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뭐 마이크 잠시만 뭐 전달해 드리면 우리 또 뭐 지현우 씨랑 잠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원장님.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재선입니다. 네? 아, 최재선입니다. 아, 최재선님이시구나. 네, 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얼굴 안 나오시니까. 네. 아니요. 어, 아 진짜요? 아, 언제 이렇게 빨리? 전국에 지금 보는 라디오로 우리 재선 원장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냥 뭐 현우 씨에게 하고 싶은 말 짧게 하셔도 됩니다. 아, 네. 생각지도 못해갖고. 아, 그렇죠. 아. 네, 여기 오는 것만 해도 떨려갖고. 아. 혹시 뭐 어떤 뭐 작품을 보고 이렇게. 아, 신사 아가씨. 아, 신사 아가씨. 네. 네. 혹시 뭐 좋아하셨던 장면이나 뭐 그런 게 있으세요? 아, 장면은요. 네. 그때 얘기해 주셨던 거 네.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네 예 네. 네, 평상시에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정신이 하나도 막 뭐 술 취해서 네. 고백한 씬 뭐 이런 거 예 네, 그거 아, 맞아요 맞아 예 예 맞아 맞아 최 선생 예 네. 대사예요 야 박 선생을 많이 불러서 태 씨라고 하셨어 아 진짜 네 또 우리 원장님 성으로 또 바꿔가지고 네. 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참 저도 이제 갑자기 마이크를 드렸잖아요. 너무 당황하셨을 텐데 또 당황하지 않게 현우 씨가 참 스윗하게 이렇게 잘 리드하시네요. 참, 네, 멋집니다. 자, 원장님이 방금 이야기하신 신사와 아가씨 OST. 집에 가서 들으시지 않고 여기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현우 씨의 연기 대상, 네, 대상을 안겨준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 듣고 올게요.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나이처럼 행여 놓아버릴까봐 네,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 OST이기도 했던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버스킹 사거리구 오빠와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신원희 씨는 저 어린이집 교사인데 아까 이렇게 메시지 주셨던 네. 이분에게 자, 오늘 뭐 원장님 내일 출근하시면은 네. 커피라도 좀 네. 사드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양미란 씨가 사거리구 오빠의 사거리는 어느 동네에 있는 건가요? 가보고 싶네요 하셨는데 네. 이분은 너무 많이 지금 그 감정을 이입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 사거리를 어디 어느 느낌으로 좀 떠올리면 좋을까요? 그냥 그 질문이 되게 어렵다. 네. 매주 보시는 그 사거리에 네. 저희의 음악을 들으시면서 네. 네.
떠올려 주시면 되지 않을까. 아니, 왠지 뭔가 이게 비틀즈의 그 에비로드 앨범의 그 횡단보도 같은 뭔가 좀 그런 느낌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네. 네. 김현진 씨는 윤채 오빠 오늘 의상 밀리오땡 두땡에서 사셨나요? 크크크 너무 멋지다고. 아니 근데 이 김현진 씨라는 분이 혹시 네. 우리 작가분들을 사주를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 질문이 저희 처음 들어올 때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안 없어지고 계속 밑에서 이게 올라왔다가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왔다 밑으로 내려갔다 아, 계속 이렇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질문이 재밌거든요. 꼭 이 질문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아 그냥 뭐 남자 그 의상 좀 큰 사이즈 파는 데 가서 네 보통 네, 사는 그런 의상입니다. 이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아니면은 아니, 아까도 제가... 이제 방청석에서 네. 오늘 뭐 직접 현우 씨에게도 네. 뭐 어디서 샀냐고 이렇게 여쭤보시는 거 아, 제가 라디오 거니까. 이제 그 스페셜 DJ 하면서 네네네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 이제 이렇게 의상 어디서 네, 구입하세요? 스케줄이 뭐, 있다 보니까 네. 어, 오랜만에 구입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 그런데 어디서 사셨어요? 그랬는데 아, 뭐 네. 동대문 뭐 이런 거 이랬는데 아 그래서 그걸 들으시고 네. 2181님은 현우님 DJ 다시 하고 싶지 않나요? 너무나 기다려진다고 네. 이런 메시지 많이 오고 있는데 뭐 생각 없어요? 아 DJ는 정말 너무 좋죠. 너무 좋고 예, 이렇게 뭔가 가족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데 라디오 진짜 남다르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드라마 촬영이나 앨범 활동할 때 이 스케줄이 겹쳤을 때 이게 어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만약에 하신다면 어느 시간대가 좋으세요, 현우 씨는? 어 저는 제가 텐션이 완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뭐 4시나 아니면은 뭐 네. 자, 어느 시간대가 좋으세요, 여러분들은? 10시? 6시. 아, 10시가 10시가 좀 맞네요. 10시. 아. 예. 12시. 12시. 난 12시 아니야. 밤 12시야. 밤 12시. 밤 12시. 아, 이 시간은 난 좀 힘들다. 이런 시간대는. 아침 7시. 아침 7시. 아, 그 시간은 정말 다 힘들죠. 네. 자, 오인영 씨가 거의 마지막 질문 같은 네,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네. 사거리 고오빠 하면 어떤 밴드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한 분 한 분한테 여쭤보고 싶네요. 네 명인데 한 명 같은 밴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인데 어 나만 기억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럼 더 좋죠. 그것도 좋대. 네 명인데 한 명 같은. 네, 야 뭔가 이제 어 그럼 뭐 하모니가 정말 완벽해야 된다는 느낌이네요. 어떤 감성적인 하모니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자 현중 씨는 하나 같은 어떤 네, 그런 밴드로 기억되고 싶다. 윤채 씨는요? 저는 그냥 뭔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도 뭐 1년이든 2년이든 변함없는 그 자리에 항상 있는 사거리에 가면 항상 그 오빠를 만날 수도 있어. 약간 이런 어, 네. 뭔가 믿음을 주는 그런 밴드가 되면 좋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좋네요. 아 제가 보기에는 네 분이 어떤 사거리를 한번 지정을 하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 아니 저희 사실은 네. 그 저희 데뷔하고 나서 네. 제가 사거리를 우리가 한번 좀 정말 사거리에서 약간 버스킹처럼 어, 공연을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제가 냈었는데요. 내자마자 그 코로나가 그때 아. 딱 터지면서 그게 쏙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는 뭐 다시 예. 그러니까 너무 한 지역 말고 전국 각지에 뭐 한 달에 한 번씩 그 어떤 사거리 뭐 어 저기 어디 사거리 뭐 양재 사거리 뭐 약간 이런 데 이렇게 막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죠? 어 갑자기 너무 지금 소속사 네, 사장님 느낌으로 지금 아 이거 하다 보니까 뭐 아이디어가 막 생기네요. 생각나네요.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자 그럼 또 지현우 씨는 어떤 밴드로 또 기억되고 싶으신지? 어 저는 이번에 이제 저희가 오늘 그 드릴 그 포스트잇에 적혀 있습니다. 어 그 네, 그대 안의 작은 빛이라고 해서. 저희 음악을 들으면은 뭔가 이렇게 희미하게나마 내면에 뭔가 빛을 찾을 수 있는 예, 그런 밴드가 되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을 했습니다. 네, 참 구름도 다시 잡을 수 없는 것처럼요. 네. 아, 뭔가 이렇게 아, 생각이 굉장히 깊으세요. 네. 2328님께서 얼마 전 현우 씨가 추노의 장혁 씨 성대모사를 했거든요.
언녀나 네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아 그러신 적 있어요? 어, 성대모사까지 갑자기 그 거기 예, 김신영 씨가 하는 프로였는데 예, 그 텐션이 높잖아요. 아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나온 게 있어가지고 거기는 예, 무조건 해야 되는 분이어서 예, 예, 작가분이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예, 했었습니다. 언녀나 거기 약간 할아버지 느낌이 나죠. 아이, 아이, 어, 네. 아 예전에 그 헐트쇼에서 몰랐어요. 네. 헐트쇼에서 그 한참 그 할아버지 성대모사가 있었고 네. 제가 연기할 때 그 할아버지 분장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찾아보니까 호흡을 거의 다 뺀 상태에서 얘기를 어. 하면 약간 할아버지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 아, 너무 재밌네요. 참. 자 오늘 라디오 버스킹 사거리 그 오빠와 함께한 시간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네. 아, 뭐 몇 초 안 남았어요. 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 제작진 분들이 아 그냥 오늘 끝까지 같이 있겠다고. 유후 소리 질러. 네. 근데 뭐 얼마는 없습니다. 뿐은 없어요. 네. 자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 제가 끝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네, 정엽의 LP 카페 함께 하셨는데요. 이제 마칠 시간도 다 됐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버스킹으로 사거리 그 오빠 세 분과 함께 했는데요. 자, 오늘 어떠셨는지 한 분 한 분 뭐 소감을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노래를 따라 불러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동했고요. 아, 그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가 최고죠.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영양주 불균형 때문에 비빔밥에 좀 다른 메뉴들은 좀 바꾸시길 권해드리면서요. 자 윤채 씨는 어떠셨어요? 어 1년 만에 또 찾아뵙고 새로운 곡으로 인사드려서 너무 반가웠고요. 전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던 게 저기 앉아 계신 남자 두 분, 네, 딱 네, 어떻게 오신 건지가 계속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걸 어떻게 와요? 너무 너무 좋아해서 와요. 오셨겠죠? 아 너무 좋아해서 오셨. 네. 그럽스러워 하시면 얘기 나누시고 네, 네. 너무 좋으셨나봐요. 네. 네, 오늘 이렇게 LP 카페 1년 만에 왔는데도 이렇게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또 공연에서 또 뵙고 네, 또 좋은 노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네, 8월 초에 있는 공연 멋지게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도 LP 카페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거리 오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끝곡은 네 지금 흐르는 곡입니다. Shake It Boom 들려드리면서 저도 내일 다시 올게요. 정엽의 빅카페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사랑해요. Hello, hello, hello.